안녕하세요. 예, 교육대학을 준비하신 우리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들. 이미 원서 접수는 다 끝났고요. 여러분들 이제 올해 교육대학의 경쟁률을 보고 많이 당황도 하셨습니다. 점차로 이제 교육대학의 작년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세졌죠. 예. 이 시간은요, 지금 이제 설명회보다도 어떻습니까? 주로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이제 질문을 받는 게 이거죠. 면접인데, 특히 이제 교육대학에서요, 집단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많다. 집단 면접. 그러다 보니까 이 집단 면접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부담 느낀다, 지금. 물론 집단 면접이 없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한 5개 정도가 집단 면접이 있죠. 이 대학을, 이 전형을 준비하시는 우리 친구들 보면 굉장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교육대학이 이제 설명회들이 꽤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그 설명회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시중에 있는 자료들 갖고 단순하게 반복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모아놓고, 그죠? 자, 실제로 이 시간은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시중에 돌아다니는 자료 갖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제 경험을 축적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당황하는 게 이거 면접에 대해서 특히 집단 면접 어떻게 할까? 그런 쪽으로 한번 핵심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건요,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이게 뭐냐면 제 교재 보면은 이제 그 페이지에 168페이지 있어요. 페이지 168페이지부터 각 교육대학에서의 어떤 전형별로 조금 섬세하게, 그죠?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교대를 보시는 수험생들은 제 교대들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면접의 정석. 그래서 교대 쪽으로는 제가 해서 자세하게 이제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 교대에 있는 거를 그대로 이제 갖고 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경인교대, 공주교대, 청주교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거부터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보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거부터 정리하자. 일단 원서는 다 썼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보통 교과 쪽으로 우선하는 교대 전형이 있지. 교과 쪽. 이쪽은 보통 내신이 한 1.4. 암만 약해도 1.5 정도는 돼야지 어느 정도 1단계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자, 요거 갖고 해볼까? 요거 갖고, 요거 보기 전에. 자, 여러분들, 이제 교육대학이 한 10개 정도 되죠? 10개 정도 된다.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 지금 이제 불안한 게 이거야. 제일 궁금한 게 어떤 거야? 1단계 아니야, 1단계. 그렇죠? 어떻게 하면 1단계 되겠는가? 어떤 통계는 별로 없습니다. 제 경험에 의해서 얘기를 하면요. 보통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교대를 쓰게 하고 또는 논술 면접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아이들한테 내신을 이제 통계를 내겠죠. 그럼 교과가 중심인 교육대학은 보통 내신이 암만 안 돼도 1.5 밑에는 돼야 됩니다. 1.3, 1.2, 서울교대 1.1도 있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교과 중심이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자. 그러니까 종합형 대학이 있겠죠? 교대가. 종합형 대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교대 같은 경우에, 고교,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우수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참수능 전형. 대구교대. 또 부산교대. 교직 적성자 전형,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이제 종합적이죠. 이거는 상대적으로 내신이 2.0 밑에면 된다. 1단계를 기대하는 게. 보통은 1.6에서 1.7 정도 아들이 많이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교과형은 1.4 밑에. 고적 친구들이 많이 지원한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내가 진짜 2.0이 넘는데 어떡합니까? 종합형을 썼는데.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자소서도 많이 보겠죠? 자소서 잘 쓰면 또 기대를 해보자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교대가 경쟁률이 뭐 점점 나날이 세지잖아, 지금.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열망.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내가 1단계가 돼도 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집단 면접. 왜? 아, 면접도 힘든데. 아, 애들끼리 또 떼거리를 모여서 떼 면접을 한다니까. 아, 힘들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시간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일반적인 설명회하고 틀리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법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경인교대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공주교대나 청주교대, 광주교대, 요 앞에 나온 거 먼저 보자. 응? 그 다음에 청주, 광주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경인교대가 명칭이 뭐야? 교직 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잖아. 그죠? 그럼 상대적으로 어떤 거야? 이거 용어 자체에서. 면접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여러분 내신보다도, 그죠? 근데 얘네 봐라, 청주교대 봐봐. 청주교대. 공주교대 봐봐. 고교 내신, 고교 성적 우수자, 그죠? 이런 경우는 좀 내신이요. 1.5 밑에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지 1단계를 기대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광주교대 같은 경우도 교직 적성이잖아. 그죠? 결국은 여러분들 용어가, 보세요. 교과 우수자, 무슨, 그런 식으로, 나온 거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형별로, 전형을 보세요. 전형 내려보시면. 보세요.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이런 건 내신을 많이 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러분, 전형에서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형에서. 자, 다시 또 축소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넘겨볼까요? 다음 거.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나오기 전에 그 일반적으로 한번 볼까요? 일반적으로 요거 앞에 거 갖고 내가 샘플로 그러면 넘기지 마십시오. 넘겼습니까? 넘겨졌네. 일단 전주교대는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이거는 작년하고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전주교대가. 그래서 실제로 전주교대 같은 경우는 지역 인재도 별로부터 교육감 추천도 받기도 힘들고 이게 8명인데 이거 워낙에 작아. 그죠? 그리고 전주교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정시 쪽으로 많이 돌렸죠. 수시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낸 친구도 별로 없다. 그죠? 전주교대 넘어가고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춘천교대 나오죠. 서구 인재잖아. 벌써 용어가 왔다. 서구 인재잖아. 이 얘기 무슨 얘기야? 우리 교과 전형도 중요하지만, 내신도 중요하지만, 면접으로 많이 뽑겠다는 얘기야. 근데 올해 춘천교대 특징이 어때요? 춘천교대가 아주 저, 요번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춘천교대 자체가, 학교 자체가 뭐, 강단 있게 결정을 한 거로 될 수도 있겠는데, 저도 그 결과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올해 경인교대하고 날짜가 똑같아. 11월. 19일 날이야. 날짜를 같이 해버렸어. 경인교대하고. 작년까지 틀리겠습니다. 틀리게 하다 보니까 경인교대 학교 간 친구들이 어디 춘천 경인 다 같이 학교 가면 이제 경인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춘천에서는 이제 이게 피곤한 거지. 그치? 그래서 올해 날짜를 같이 갔어. 춘천하고 경인하고. 근데 이제 3년 전부터 춘천교대가 나날이 어때? 성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학교 점점 올라가고 있어. 그전에 춘천교대가 내신 2점대 후반도 됐어요. 2.8 뭐 이런 애도 붙어버렸어. 근데 점점 올라갑니다. 춘천교대가. 여러분 왜 올라갈 것 같냐? 그렇게. 지금은 이제 경인교대하고 드디어 맞짱을 떴잖아. 춘천교대가. 그지? 이거 왜 올라갔어? 경인교대가. 아, 이것도 내가 공개하면 또 여러 사람이 또 이게 이게 좀 또 인용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요 3년 전에. 3년 전에 이제 춘천교대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아이들 작년에 학교 간 기준에 맞춰 춘천교대 지원을 하는데 굉장히 입결이 좀 올라가. 갈수록 올라가. 이거 왜 그러냐? 결국은요. 뭐 올해도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춘천교대는. 그런데 이게 이제 서울에서 춘천까지 어떤 지하철이 뚫려버렸지. 국철이. 아, 50분이 갑니다. 그러니까 서울하고 이 출퇴근이 가능한 거야, 이 학교가.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예 올해 이제 어떤 경교대하고 같이 했습니다. 원서 이제 면접 날에 같이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갈등을, 여러분도 갈등 많이 했을 거야. 내가 춘천에 갈까, 경인에 갈까, 그죠? 갈등을 좀 했습니다. 보통 이제 춘계대 같은 경우도 면접은 조금 강화되죠? 면접은 있는데 집단은 아니야, 춘계대는. 그렇게 나와 있죠? 집단 면접은 아닙니다. 그런데, 춘계대 면접도 보면은 이제 집단에 유사하지. 여러분들 춘계대도 보면 면접이 공개가 돼 있잖아. 그죠? 특히 이제 춘계대 면접 같은 경우가 경인교대하고 뭐 어떤 면접도 그런데 약간 집단이 유사하다. 집단은 아니지만은, 집단 면접 안 보지만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하여간 저도 굉장히 궁금하다. 뭐가 궁금해? 아, 올해나 춘계대 입결이 궁금해. 지금 경인교대하고 같이 날짜를 잡아놔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굉장히 선택을 강요하게 만들죠, 춘계대가. 여러분들 갈등했어. 심지어 이런 애들이 있어요. 11월 19일 날 경인교대, 순천교대 같은 날에 두 개를 같이 지원해버려. 그리고 어떻게? 두 개가 다 같이 되면은 경인교대 가고 둘 중에 하나 돼서 붙는 데 가겠다. 뭐 이런 친구도 저는 뭐 그 나쁜 전략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도권 학생들은요. 그래서 수도권 학생들은 일부는 경인교대와 순계대를 동시에 같이 쓴 친구도 있어. 그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교원대는 저는 웬만하면 이제 올해 경쟁률이 장난 아니지, 교원대가. 여러분들 교원대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도 경쟁률 보고 상당히 이제 당황하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교원대 같은 경우는요. 사실 교대가 캠퍼스가 작잖아. 아이들이 이제 교원대를 선호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캠퍼스가 이제 작은데 교원대는 종합대학이잖아. 종합대학이면서 자기가 어때요? 초등교육에 대해서, 그죠? 어느 정도 이제 연습도 같이 할 수 있고 종합대학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셉니다. 참고로 이제 교원대 같은 건 영어교육 같은 데는 뭐 영어로도 물어봅니다. 말로 영어로 해야 돼. 자기소개 영어로 하라 그래. 그래서 교원대 영어교육과 같은 경우는 영어교육과는 본인이 일단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 다음 이화여대 초등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제외하고 면접이 없으니까. 그 제주대도 마찬가지고. 제주대 같은 경우도 면접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제주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제주도 지역만, 물론 지역 인재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전형이 있죠. 일반 전형이 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게 제주도 지역 아이들만 가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 그 교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게 간절한 친구들이가 뭐 여러분들도 봐. 여섯 개 다 교대는 애들이 대부분이야. 닥칠대 두는 거야. 하나 걸려라. 그러다 보니까 제주대 같은 경우는 이끌어서 이제 그 순환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순환이 좀 제주대가 많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주교대부터 할 말이 많은 대학이 나온다. 진주교대, 부산교대, 대구교대.